오늘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이 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개고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전심으로 집중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헌신이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면은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 나으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내 몸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환자와 의사 간의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래서 의사가 설사 실수해도 그게 의학적인 특별한 그런 잘못이 아니면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법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누구나 예수 믿고 거듭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도 20세 중반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야말로 천국에 온 게 아닌가 이러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저는 전광석화처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참 그 말씀으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이러한 그 감격이 한 6개월 이상 가더라. 그래서 이게 천국인가 땅인가 여기가 어딘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 감격적인 눈물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얼마나 말씀 보는 게 좋아. 꿀송이처럼 더 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동안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쁨이 사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아 좀 내일은 괜찮겠는데 근데 별로 그런 기쁨이 없어져요. 아,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시작을 했을 때니까 그 한인 교회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그 교회지만 그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목사님인데, 형제, 더 깨져야 하네. 예. 더욱더 깨져야 돼, 깨져.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참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띠면서, 그러나 마음이 좀 아프면서,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휴, 뭐또 깨져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박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종,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기에 첫 글자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딱 써여서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형제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고 계시네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면은 좀 기분도 좋고 뭐 신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업은, 나에 대한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작업은 그때부터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한점 차이로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그냥 독일 말로 페시포겔이야. 페시포겔은 재수 없는 새라는 그 말인데, 뭐 그게 별명이 되고 말았어, 별명이. 아, 이거 예수를 믿으면 좀더 운도 좀 좋아지고 좀뭐좀뭐좀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일이 더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는구나. 참 그런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지금까지의 그 일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깨어짐이 있었는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죽을 고비를 제가 몇번 넘겼습니까? 제 막내딸도, 아니, 길 가다가 그냥 자동차가 그냥 그대로 지나갔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손해도 전혀 없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우리 딸내미도 그 후에 그냥 회복이 돼서 말이야. 장애인 된다고 다 그랬지만 회복이 돼서 달리기 선수로 학교에서 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저도 건강을 또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몸이 약하고 건강이 쇠하면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몸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골골하고 병들고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자꾸 사고 나고 이런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 처방을 내리는 거야. 자꾸 팔이 다치면 말이야, 팔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야.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신은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산 제사일까? 죽여서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드리면 오히려 큰 화가 임하는데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사실은 드려진 것은 내가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잡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목을 먼저 쫙 따잖아요. 예? 짐승의 목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그냥 쫙 전 그걸 양푼에다가 다 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드린 자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또싹 벗기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내장과 그 지방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뼈와 뼈 관절을 다 이렇게 찢어서 아주 그냥 발기발기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은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 아니에요. 번제단. 그래서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산 제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그러면 짐승을 드린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여러분이 혹시나 반려동물을 여러분이 사랑한 반려동물을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첫째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냥 또 찍어서 그냥 다 해서. 근데 그럴 때그 짐승을 잡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 예?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될거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짐승이 그렇게 발기발기 찢겨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스스로 체험을 하는, 스스로 제사의 모든 과정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는 그러한 그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엄청난 순환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 거지. 이것을 절절하게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얘기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살아있지만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바로 제단에 드리는 짐승을 잡듯이 내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연합해서 죽음에 넘겨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면 예수님 나의 장사 지낸 바 되며 예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몸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bodies, body가 아니라. 그리고 sacrifice라고 한 제사란 그 의미는 sacrifices,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의 몸들,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범죄케 하고 미혹을 받으면 눈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눈을 빼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참 끔찍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 눈도 아니요, 내 귀가 아니요, 내 손과 발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내 뜻은 십자가에 넘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을 거룩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 있죠. 먹는 것도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돼지고기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이런 비늘이 없는 고기 또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고기들 그러한 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규례로서 율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고 또한 쪽이 갈라진 발을 가진 그 짐승은 정한 동물이에요.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것을 주야로 다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잘 씹어서 하루 동안에 낮이나 밤이나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아니에요. 그 비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러한 문화나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비늘을 항상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비늘을 가진 자 아니에요? 또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살을 헤쳐서 그러한 반대방의 역반향으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치 물고기들이 지느러미와 또한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센 물살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곤충도 말이에요. 날개가 있지만은 그냥 높이 뛸 수 있는 곤충만이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와 같은 거. 뭐 귀뚜라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외에 무슨 뭐 벌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어다니고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고 뭐 땅에 가까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세속적인 것, 세상은 땅과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높이 뛰어오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은 정한 동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쓰시도록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뭐 구약 시대에 규례로 나타났던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로 다 속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이러한 규례들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러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을 생각해서 양심대로 꺼리끼면은 먹지 말고 양심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은 다 성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이거야. 뭐 오징어라든지 문어도 사실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케 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느냐, 되새김질 하느냐, 세상과 갈라진 그러한 쪽발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영적인 비늘을 가진 전신갑주를 입고 사느냐, 그리고 높이 뛰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살아야 될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에는 또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원하는 어떤 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야. 응? 교회를 다녀도 뭐 기도를 해도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버리라는 거예요. 헌신은 복종이 따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나온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들이 헌신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도록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참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레위인들이 말해요.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의 형상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 때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것과 똑같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 돌판을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이 주의 종이 이제는 뭐 죽었나 보다. 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아론에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을 좀 만들자.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 금가락지 뭐 귀걸이 이런 걸다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렇게 돼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는데 그게 우상이잖아.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상 숭배지. 신약 시대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1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이젠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너희들 하나님 보기 좋구나. 결국은 애굽에서 우리의 손에서 인도하여서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스탑 시켰다 이거예요. 진노를 멈췄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저기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어서 이거 뭐냐 봤더니 여호수아가 보고를 하는데 지금 금송아지에다가 지금 뭐 분향하고 말이야 뭐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 그때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물에다가 뿌렸어 나. 그래서 자 너희들 다 먹어. 그래서 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먹였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산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 너희들은 칼을 차고 지금부터 이 진영 문에서 저 진영 문 끝까지 다니면서 맨 먼저 너희 형제를 죽여라. 그리고 너의 친지와 친척들을 다 죽이라. 그러나 네 부모만큼은 손대지 말라. 참, 부모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못 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 손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외에 너의 형제들부터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는 친구 형제들 죽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의 형제부터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와 피를 나는 형제부터. 자기의 친구들도 찔러 죽인 거야.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죽인 거야. 죽임을 받은 거야. 3,000명. 그리고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뭐 됐다? 헌신되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마만큼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자기의 어떤 끈끈한 애정이라든지 우정이나 이걸 다 초월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 어떻게 친구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친척을 죽인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런 사람에게 헌신되었다고 합니까? 이게 그래서 헌신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검을. 너의 가족이 내 원수가 되리라 그랬다 이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갈등을 인해서 그냥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이러한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헌신. 이러한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와 드려지지 못한 자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그 헌신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알절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몸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주신 거죠? 몸을 바쳐라. 근데 맨 먼저 말한 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단 예외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야. 그것은 알절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헌신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 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내 삶의 전반에 이르러서 완전한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났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 예.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면은 주님을 위하여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것이 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내가 세상에서 얻을 돈이나 명예, 권세 이것을 따져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포기된, 희생이 포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야.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게. 뭐 교회 좀 오늘 좀 빠지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만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야. 아 이제 무슨 약속이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한번 약속된 거 취소하기 힘든 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의 친족과 형제를 갖다가 칼을 빼들어서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헌신에 대한 것은 알절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 약속으로 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말도 없어. 성경에 기록이 없다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제물을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 이삭이 아니 다 제물도 뭐 이거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지가 죽는 거 모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또 아니 아브라함이 묶으니까 그거 다 묶여 그냥 양이 순수한 양처럼 말을 잘 들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럽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인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칼을 빼서 그냥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탁 천사가 잡아버리잖아. 그 순간에 메 하고 양이 말이에요. 염소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야. 헌신에 대한 합격이라 이거야. 너는 됐다 이거야. 너는 헌신됐다. 내가 너를 알겠다 이제. 그래서 민족 아주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야. 예.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단적인 이런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해든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 거역하고 완고함을 준다니까. 이게 바로 헌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음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을 거역하는 것, 이거 큰 죄인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이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무슨 죄예요? 점치는 죄예요. 점치는 죄라는 것은 이러한 위치크라프트, 바로 마술, 점보는 거, 점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니까. 무슨 뭐 명리학은 뭐 무슨 뭐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점보는 학술 아니에요. 그게 가장 더 더러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이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뭐예요? 점치는 거 왜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이 점치는 것이라니까. 재미로 좀 보는 건데, 뭐 학술로 뭐 명리학으로 좀 하는 건데, 그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열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울이 점치는 여자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죽기 전에 전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자결하고 불에 태워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화장된 것은 사울밖에 없다니까. 묻히지 못했다. 예, 묻히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벽에다가 목이 효수됐잖아, 블레셋 군대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이와 같이 점치는 것에 대한 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완고함이에요. 목이 굳어, 목이. 이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번 절하고 좀 회개하면 되지. 그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게. 그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후회는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는 거야.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또한 완고한 이러한 죄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조건 항복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는 헌신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조건은, 변명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하나도. 그 대가는 또한 실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역하는 것과 완고하게 목이 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 광야에서 자기의 몸을 묻어야 됐어. 두 사람만, 완전한 순종한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피아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그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을 한 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헌신의 목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을 받는 대가예요. 영원한 영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면류관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러한 대가,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삶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소유권을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사인을 해서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역하지 마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되고자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삶은 반드시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과 몸이 아픕니까? 어디가 병들어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아둔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혀를 만지며 귀를 만지며 아파타 하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했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병이든지 병든 자는 우리의 의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눌림을 받든 이 모든 것이 전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냥 백지로 드리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헌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가 드리나이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 어린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 위에 딱, 너 왜 거기 앉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면 그 성경 첫 페이지에 1989년 8월 27일 8시 49분에 내가 드려진 날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때 강대상에 나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말씀을 전하는 자, 전인적 치유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